지금 두 분이 점을 봐줘야 되는 게좀 달라요, 사실은. 각자의 고민은 또 따로 있으시대. 근데 둘이 이렇게 들어오셨잖아. 예? 그죠? 각자의 고민이 다 달라요. 살아온 생활도 다르고, 앞으로 가셔야 될 길도 좀 달라. 여기는 조금 남자 성향이 좀 크고, 오히려 여기는 여자 성향이 좀 크고, 여기는 조금 성질이 박한데, 예? 금방 꺼지는 성격이고, 여기는 잘막 화가 치솟거나 막 이러지는 않는데, 기지배처럼 한번 딱 이렇게 온고집이 있어서 토라지면 오래 가는 스타일이고. 맞아요? 안 좋네요. 응? 소심해요. 굉장히. 예. 그래서 남자 아들, 딸이 바뀌었대, 이 집안은. 본인이 아들 역할을 하셔야 되고, 네네. 여기가 딸 역할을 하셔야 된다. 또 그렇게 또 키웠고, 오냐오냐 한다. 근데 본인은요, 지금 동생분 있잖아요. 요분은 좀 우울증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우울증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로 해소를 못 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한뺨 차이잖아. 그죠? 근데 감정이 여기에도 쌓이고, 여기에도 쌓여요. 그래서 머리는 좀 차갑게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움직여버려요. 그리고 버퍼링이 잘 걸려요. 뭔 얘기인 줄 알겠죠? 그래가지고 번아웃이 돼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으시대. 이게 지금 오래되셨어. 본인. 그래서 사실은요, 본인이 이런 신기운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눈물도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 미안해요. 본인 잠깐 못 가실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이 여자 사귀어 본적 있어요. 예전에 한 번, 근데 나는 거짓말 못 하겠어. 이거 방송 그냥 나가도 되죠. 본인은 사실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좋아할 수 있는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닌가요? 그건 아닌,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다고. 그리고 남자분이 오히려 반대로 본인을 좋아하실 수 있고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는 성향을 많이 가지고 계시대. 무슨 얘기인 줄 알죠? 그래서 이게 본인에 대한 고민일지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난 나오는 대로 그냥 점을 볼게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면 본인이 더안 좋으니까 나는 몰라. 네? 나오는 대로 난점볼 거야. 그래서 본인이 내가 여자친구 사귀어 본적 있어요? 물어보고 본인 결혼하실 거예요? 물어봤잖아. 그 이유는 신마하고 너만 알아 하느라고 딱만. 이해하셨어? 네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점사 볼 거야. 뭔 얘기인 줄 알겠지? 그래서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는 내 부모님이 너 때문에 예? 엄청 걱정했다는 것만 이해하셨죠? 소갈이를 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언제 장가 가나? 우리 아들 혼자 손자 해주나? 하지만, 부모는요, 예? 내 자식에 대한 성향을요, 너무나 잘 알아. 이해하셨어요? 왜? 낳고 길렀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이들의 뒤꿈치만 봐도, 표정만 봐도, 너무나 잘한다. 이거를 누가 얘기를 하실까요? 알아요? 너를 걱정하는 게 누굴까요? 얘는요, 길바닥에 내놔도 걱정을 안 하신대. 근데 너는, 응? 응? 너무나 걱정된대. 이해하셨어요? 맞아요. 너는, 응? 응? 내 애간장을 녹였던 게 너야. 이해하셨어요? 뭐를 하나 똑 부러지게 한 적이 없어. 맞아요. 응? 그래서 항상 걱정이 돼. 그냥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이해하셨어요? 그거 본인 자체가, 일찍 집에서 나갔어야 돼. 부모 군으로 떠나라 그랬어. 둘다 그거는 매한가지야. 이해했어요? 부모하고 좀 떨어져 살아야지 잘 돼. 예? 잘 돼. 근데 얘를 좀 많이 끼고 돌았어요. 언제부터 밖에 나와 살았어요? 20대 때는 독립해가지고 살다가 30대 때 다시 들어왔거든요. 물가에 내놓은 애기 같을 때. 그리고 본인이 고민이 있거나, 막 이렇게 좀 속상한 일이 있거나, 자, 본인 하는 일이 안 되면 너무 걱정하셨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인데도 본인 눈치를 너무 많이 봤대. 그러니까 이렇게 꽃처럼 팍 펴야 되는데 꽃처럼 피지 못한 내 새끼가 안타깝대. 뭔 얘기인지 알겠죠? 뭐 작가? 작가? 네. 어, 마음이 들지 않는데 사실은 그 직업도. 그런 거 표현하셨어요? 어, 저기 KBS 작가로 일단 있고 그리고 책을 몇 번 출간은 했어요. 베스트셀러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글도 쓰기 싫다 이거죠. 왜냐면 지금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 3년 되셨어요? 3, 4년? 언제부터? 아, 어떤 글 쓰는 거 그걸 싫다. 아, 글 쓰는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고, 응. 그리고 이제 등단하고, 이제 잘될 일만 좀 남았는데, 아니, 네. 언제부터 글쓰기를 중단을 하셨냐고. 아, 글쓰기 중단은 한 2개월, 3개월 됐어요. 2개월, 네, 3개월? 근데 얼마 그 됐어요. 전부터요, 네. 신호는 이미 오셨대요. 이분이 꼬이기 시작한 거. 그리고 이게 지금 30대 넘어와서 네. 내가 딱 짚어보면 33에서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조금 타셨대. 중심을 못 잡아서 쭉 타시다가 사실은요, 본인이 그때 집에 들어오면 안 됐었어요. 이해하셨죠? 지금 곡소리 나셨어요? 집안에. 예? 네. 아이고, 아이고 소리 나셨어요? 네. 그럼 누가 이제 금방 얘 걱정하는지 아시죠? 몰라요? 얘 지금 걱정하는 거, 이 아들. 전 아들내미를 아들한테 걱정을 하는 걸 누가 걱정해? 부모죠. 본인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돌아가신 그 이미 이제 그 기운을 많이 먹어버렸어요. 이해하셨죠? 어? 그래서 본인이 이미 내가 그랬잖아. 본인 우울증 아닌 우울증을 좀 앓고 있었을 거라고 본인 속이 여기하고 얘가 복잡해진 지가 너무 오래됐어. 네. 예? 나하고 막 싸워. 나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여야 될게 지금은 번아웃이 많이 온다니까. 그게 좀 됐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글을 조금 30대 초 중반에 썼던 거는 그 전에 운을 쌓아놨던 거를 풀어먹은 것뿐이고 여기에서 저장돼 있던 거를 그 이후에 지금 3, 4년 사이에 3년, 4년 사이에 글쓴거 있잖아요. 그게 빛을 못 봐요, 많이. 이렇게 하다가 싹 사그라들어. 이렇게 하다가 사그라들어요. 뭐만 하냐면 그냥 돌아가기만 하는데. 뭔 얘기죠? 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의무처럼 쓰는 거 있죠? 멋들어진 게안 나와. 어? 뭔 얘기인지 알죠? 왜내 기운이 이미 집안에 창문이 싹 펴져가지고 있었어. 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거 아프셨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어찌 보면, 미안해요. 이 가슴에 품고 있어. 걱정은요, 여기가 더 못하는 것처럼 막 하거든. 그러니까 잘못된 거막한거 막, 이거를 막 이렇게 분주하게 해. 근데 얘는 어쩌냐면, 뭐 이래. 집안 이래. 그냥 다 각자 맡은 바 인물, 입을 좀 닫고 있는 스타일이야. 근데도 항상 엄마의 시선, 응? 모의 시선 얘한테 꽂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서운했을 수도 있어. 잘하면서. 근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공은 많이 들었어, 엄마가. 어, 근데 내 첫정이니까. 어? 아이고, 야무지다. 아이고, 야무지다. 아이고, 야무지다.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거. 네. 이건 제일 많이 들었을 거야. 그치만 사랑이라 그러잖아. 예? 그냥 아이고 그냥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이쁘다 이쁘다 막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한 거는 얘야 엄마의 시선이 항상 꽂혀져 있어. 뭔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눈빛이 항상 따라다녀. 이렇게. 이게 언제까지? 어? 좋을 때까지. 네. 그게 마음에 품고 간 거야. 근데 얘가 어쩐 줄 알아? 본인은 화가 나잖아. 아씨, 이러잖아. 근데 얘는 마음 속으로 막 삭히는 애야. 화를. 아드님. 예? 그니까, 뭐라 그래. 내가 어느 정도 더 잘나고, 더잘 나가고 싶고,
막 있잖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막 치고 못 올라갔을 때 있잖아. 그러니까 막 이게 그냥 나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이거를 잘하면 진짜 대박이고, 예? 못하면 진짜 이렇게 숨어서 있어야 되는 작가가 되는 거잖아.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 어? 그거에 대한 중압감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외모도 못생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 어? 근데 언젠가부터 내가 꺾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나한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 이거는 뭐냐? 나내 거를 컨택을 안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출판사가 됐든 연락은 오는데 옛날보다 이렇게 조금 더 조금 비중을 좀 차지 안 하고 이거에 대한 이 중압감 같은 거라 그럴까? 외로움이라 그럴까? 이게 너무 많이 있으면서 어머님도 사실은 모친 분도 이걸 되게 가슴 아파했어. 이 아이가 이렇게 데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대. 이게 가슴 아파했다는 얘기야. 이게 항상 우리 아들은 여기가 품고 가셨어. 어머님 맞으시죠? 네네. 돌아가신 네, 분. 맞아요. 그죠? 이렇게 품고 있었어. 그래서 눈을 못 감았다. 응. 얘는 소가 밟고 가도 끄떡없는 년. 이래요, 엄마가. 뭔 얘기인지 알죠? 어떤 부분에 의해서, 어? 경제적인 부분, 뭐 부분, 이런 것도 걱정 안 해요. 본인한테는. 희한해요, 엄마가. 난널 믿어. 넌 잘할 수 있으니까. 힘든 것도 알아. 근데 그것도 이겨낼 수 있어. 이론은 이래. 본인한테는 믿음이 있어. 근데 우리 둘째한테는, 응? 우리 아들한테는 그게 안 돼. 엄마가. 돈을 까먹고 이러니까 이럴 수 없죠. 그게 안 돼. 그래서 항상 여기에 맞아요. 내가 얹혀갖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엄마가 주신 게, 응? 예를 들자면 남겨놓으신 게 100이다. 네네. 그러면 너는 20만 갖고 얘80 줘야 돼. 이 느낌이야. 그리고 너가 갖고 있다가 얘가 정신이 차릴 때 줘. 맞아요. 그거 맞아요. 오, 이래. 얘기한 적 있어요. 얘는 한꺼번에 풀면 안안 돼. 돼요. 맞아요. 얘기한 적 있어요. 얘는 정말 힘들 때 이렇게 줘. 그때 맞아요. 집은 어떻게 해줘야 돼? 예? 뭔 얘기인 줄 알죠?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셔. 그리고 나중에는요, 결혼도요, 누구를 데려다가 고생을 시키면 혼자 살아라. 뭔 얘기인 줄 알죠? 이런 거 있잖아. 이것까지 싹 내려놓고 가신 느낌. 응? 엄마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을 딸처럼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쵸, 제일 많이 의지했죠, 얘가. 전 별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의지를 많이 했단 얘기야. 아, 엄마가? 예. 딸처럼. 왜냐면 얘가 다 들어주거든. 그쵸, 그쵸. 들어주죠, 엄마. 그랬구나, 엄마. 그랬구나. 그리고 딸보다 더 엄마한테 앵겨.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앵긴다는 말, 안긴다는 얘기예요. 더 살갑게. 예? 예? 그래서 엄마가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해. 본인의 안락. 맞아요. 본인의 그쵸. 얘는 소가 밟고 가도 걱정 안 한대. 예. 근데 본인은 너무 걱정하셔. 이해했지? 그래서 본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얘기 있잖아. 강박관념을 앓고 있다라는 거. 지금 치료 한 번도 받아보신 적 없죠? 그죠? 예? 근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는 작가기 때문에, 방송 작가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음악을 잘 듣고, 그잖아. 먼산을 잘 때려보고, 약간 감정을 잡아야지 그, 뭐라 그러지? 그 글이 잘 써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난 그게 생각이 들거든, 지금. 근데 그거에서 지금 그게 우울증인지 감지를 못하는 거야, 이분이. 예? 그래서 몸도 많이 풀어버리고, 뭔 얘기인지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응? 생활이 정상적으로 원활하지 않아요. 밤낮이 뒤바뀌고, 아무 때나 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우울증에 있는지, 이 작가로서의 이게 지금 요동치는 건지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분이. 예? 근데다가 딱 3년 4년 얘기하셔. 그때부터 본인이 이게 감정이 잘안 잡혀요 사실은. 그냥 쓰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뭐냐? 이미 그때 집안에는 사자가 이미 예?
떠 있는 상태여서 돌아가실 분이라서 예? 그렇게 본인이 그 기운을 많이 타버렸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본인을 내가 지금 좀 두 분의 고민이 다르대잖아. 근데 같이 왔어. 어? 근데 여기에 시선이 멈춰. 네. 뭔 얘기인 줄 알죠? 근데 이게 사자가 이렇게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고로 이렇게 치고 그런 것도. 그래서 당연하죠. 너무 무섭네요. 당연하죠. 너무 슬프네요. 왜냐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그걸 객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객사라 그래요. 근데 이런 집은요. 그 전에 든 객사 혼신이 또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객사 혼신이 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냐. 마지막 순간에도 누구를 떠올리면서. 네가 나의 제일 크게 자리 잡았던 자손이다. 네네. 뭔 얘기인 줄 알지? 예?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모든 사랑을 주긴 했으나 첫정이지만 얘한테 항상 눈빛이 간대. 이렇게 가. 얘 움직이는 대로. 무슨 얘기인 줄 알지? 모두 챙겨줘야 되니까. 떨어져 있어도 그런데. 지금 나이가 39인데도 지금 내 눈에는 너는 9살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할까요? 네. 너무나 어렸을 때 이뻤대요. 탤런트처럼. 그래서 사실은 작가 한다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기 드라마에 나오는 애들보다 우리 아들이 더 잘생겼었거든.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네. 저 송중기보다 우리 아들이 더 잘생겼어. 막 이래 엄마는 그잖아. 근데 솔직히 본인이 인물이 못난 인물은 아니거든. 그쵸? 그래서 지금 부모님하고 사는데 혼자 살아요? 지금은 이제 엄마랑 같이 있다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혼자 있죠. 혼자 그 있잖아. 예? 그러니까 네. 혼자 있는 그 집을 조금 엄마가 많이 감돌아요. 물건이 많아서 감돈다는 얘기가 아직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뭔 얘기인 줄 알죠?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를 맴돌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얼굴 시커매 갖고 왔잖아. 잠 잘 못 자죠? 네. 그죠? 무섭죠? 무섭다 그래. 주택인가요? 아파트. 아파트예요? 몇 층이에요? 5층. 5층. 잠 못 잘 것 같아, 이 사람. 그리고 엄청 예민해 있어, 지금. 극도로. 사실은 여기에 앉아있는 거 어제 잠 잤어요? 어제 잠 잘 안 잤어요, 계속. 거의 못 잤죠? 네. 뜬 눈으로 샜지? 네. 그치? 근데 화가 너무 많이 났어. 이 사장님. 사자가요? 네. 왜? 그냥 객사오신이잖아. 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사자는 아니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집안에 엄마가 많이 맴돌고 계신다. 이 얘기는 걱정은 하시고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제 분간은 하세요. 분간은 하세요. 그러니까 더 속상하신 거야. 더 속상하시대. 얘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몇 층이냐고 물어봤잖아. 네. 예? 예? 막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본인.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너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기분이. 예? 왜냐하면 갑자기 삶과 죽음을 생각한다니까 이 양반. 아니에요. 맞아. 그죠. 죽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솔직하게. 네. 들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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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싶대요 동생분. 응? 그래서 자꾸 창밖도 쳐다보고 먼 산 쳐다보고 막 그러신데 지금. 응? 지금 두려워. 예. 부럽대. 울고 싶으시면 울으셔도 돼. 내 나이가 벌써 39이 된 게 몰라. 이렇게 먹은 이게 뭐 먹은 게 너무 후회가 된대. 근데 지금 좀 힘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부모님 자리를 그래도 장남이잖아요. 아버님 살아계세요? 네네. 응. 장남이잖아. 어쨌든 집안에. 그래서 내가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조상님이 까딱
갖다 놓은 거야, 데려다 놓은 거야. 그러면서 본인이 어땠어요? 기운 내려막게 타기 시작했어.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네. 시점 보세요. 몇살때 들어갔는지. 예? 그 사람부터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계속 그래서 엄마의 죽음이 계속 보였어. 근데 믿지 않았거든요. 내가 상상 속에 난 건지. 그래서 얘가 신기운이 많다 그랬잖아. 내가 신기운이 많은 애야. 이 감성에 이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머리를 차갑게 하고 여기만 뜨겁게 하면 되는데 이게 같이 가버려. 그래서 번아웃이 이게 내가 신의 직성인지 뭐의 직성인지 막 몰라. 그래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죽고 싶대. 이 아이가 죽고 싶다. 뭐이 생각 들어. 지금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절간에라도 좀가 있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사람은 머리 떨어졌네. 아니요. 자기 몸은 알잖아요. 자꾸 이게 여기가 답답한 거야. 뭐가? 악이라도 지르고 싶은데 얘 성향상 그걸 못해. 예? 지금 뭔가 진짜 많이 불편하실 거 같고 자꾸 삶과 죽음 얘기를 해. 얘한테 지금 맴도는 기운이. 예?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이 아이는 작가를 하길 자해인 거지. 신기운이 발동해 버렸으니까. 근데 이 기운은 닫아야겠죠. 어머님만 회원만 조금 하셔야지. 조금 이 아이가 일상생활 할 거야, 아마. 안 그러면 얘 지금 이대로 하다가는 진짜 간다 소리도 나와요. 왜냐면 또 특히나 감수성이 예민한 작가잖아.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상한, 이거 흐트려서 그 이상한 일 벌어져가지고 용하다는 소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